없었고요. 자, 교체로만 출전을 했었던 이수미 선수인데 과연 1년 뒤의 모습은 어떨까요? 들어갑니다. 좋은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경남 진주 여중의 이수미 선수입니다. 그리고 충북 예성 여중의 첫 번째 키커는 10번의 박가연 선수입니다. 박가연 선수는 지난해 승부차기에서도 성공을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혜린 골키퍼와의 맞대결 박가연이 준비합니다. 갑니다. 박가연 슛! 오호! 들어갑니다. 손끝으로 막아내긴 했습니다만 자 위력이 정말 강했기 때문에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고요. 박가연 선수도 성공을 시키면서 스코어는 1-1. 이제는 백지은 선수에게 턴이 넘어갑니다. 백지은 선수도 지난해 성공을 시켰어요. 자 이수민 선수도 그러고 보니까 성공을 시켰었군요. 자 백지은이 갑니다. 갑니다. 백지은. 백지은 들어갑니다. 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백지은 선수입니다. 지금은 이 깊은 골키퍼가 코스는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후반전에 교체 투입됐던 이안나 선수가 준비하는 예성여중입니다. 스코어는 2-1. 자 이안나 선수도 지난해 진주여중을 상대로 승부차기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안나와 정혜림의 맞대결 갑니다. 이안나, 이안나 슛 들어갑니다. 스코어 2-2. 자 현재까지 양 팀의 두 번째 키커까지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스코어는 2-2. 다시 한번 경남 진주여중으로 턴이 넘어옵니다. 10번의 서민정. 자 서민정 선수도 지난해 성공을 시켰습니다. 양팀의 감독 역시 그 선수들 좋은 기억에 있는 선수들로 계속해서 키커로 배치하고 있고요. 서민정과 기쁨의 맞대결 갑니다. 서민정. 서민정 슛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도 코스를 예측했었던 기쁨 하지만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스코어는 3-2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서민정 선수가 정혜림 골키퍼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건네는데요. 과연 좀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그리고 충북 예성여중의 주장 이호진 선수가 준비합니다. 진주여중의 주장 서민정 선수는 성공을 시켰고요. 과연 이호진 선수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이호진이 갑니다. 이호진 슛 나가릅니다. 정혜림 골키퍼. 자 서민정 선수가 바로 이 부분을 주문했을까요? 정혜림 골키퍼가 담담하게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완벽하게 코스를 예측하면서 정확한 타이밍 정혜림 골키퍼가 이호진을 막아섭니다. 스코어는 3-2. 만약에 여기에서 경남 진주여중에 김유리 선수가 성공을 시킨다면 더욱더 유리한 위치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성공을 했었던 김유리 갑니다. 김유리 슛 들어갑니다. 이제는 4-2. 지난해 성공을 시켰었던 이수민 백지은 서민정 김유리가 올해에도 그대로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선주가 준비를 하는데요. 우선주 선수는
여기에서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정혜림과 우선주, 우선주와 정혜림. 우선주 갑니다. 우선주 슛 들어갑니다. 이제는 4대 3. 자, 기쁨 골키퍼가 윤유경 선수의 슈팅을 저지할 수 있을지. 작년에 나왔던 그 선수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진주여중입니다. 윤유경 선수도 지난해 성공을 시켰거든요. 갑니다. 윤유경 슛 막아냅니다. 결정적인 선방을 해내고 있는 기쁨 골키퍼. 왼쪽과 오른쪽 선택을 해야 하는 그 기로 속에서 가운데를 선택했던 기쁨 선수입니다. 자, 지금 역으로 윤유경 선수가 가운데를 공략했습니다만 오히려 심리전을 통해서 기쁨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이제는 윤유경 선수에게 왔고요. 성공을 시키면 동점입니다. 윤유경 슛 들어갑니다. 이제는 동점. 양 팀의 골키퍼 한 번씩 선방을 해냅니다. 스코어는 4대 4.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 이제는 골키퍼가 준비합니다. 정혜림 골키퍼. 가장 끝과 끝에서 대결을 펼쳤었던 오늘 두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의 승부 들어갑니다. 서로 마주보고 대결을 펼쳤었던 이 두 선수. 일단은 정혜림 골키퍼가 성공을 시키면서 스코어는 5대 4가 됩니다. 예성여중은 8번에 권예빈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성공을 시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어지고 정혜림이 막아낸다면 진주여중이 4강으로 갑니다. 슛 들어갑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스코어는 5대 5. 자, 이제는 13번의 정하윤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하윤과 기쁨의 맞대결 갑니다. 정하윤 슛 들어갑니다. 자, 오늘 기쁨 골키퍼가 예측을 많이 합니다만 진주여중 선수들의 킥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자, 그리고 골대를 강타했었던 백인정 선수. 정혜린 골키퍼는 오늘 백인정 선수의 슛을 골대와 함께 막았습니다. 자, 백인정 선수 일단은 기도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스텝을 밟았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백인정 갑니다. 백인정 막아냅니다. 4강으로 향하는 팀은 경남 진주여중입니다. 스코어 0대 0 승부차기 끝에 정혜림 선수의 활약으로 앞서가는 진주여중, 그리고 4강전 티켓을 획득합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2022 추계한국 여자축구연맹전 중등부 8강 1경기 예성여중과 진주여중의 경기 최종 스코어 0대0.